네, 하나투어 여행박람회는 해외 관련된 부스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한국관도 있어요. 여기 평창도 있고요. 올해의 관광도시 안산도 있고요. 이런 기념품들을 살 수도 있네요. SNS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이곳은 전라남도관입니다. 음식은 전라도, 제주 신화월드입니다. 정말 넓고요. 할 것도 많고 살 것도 많은 그런 곳이죠. 제주도에 관련된 부스들도 있고 안동시, 그다음에 백령, 대청, 지질공원 이런 것들도 있고요. K-트래블 버스라고 해서 한국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 전용 상품도 있습니다. 네, 올림픽공원에서 8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동안 K-월드 페스타라는 K-POP 공연이 열립니다. 10일 동안 아이돌이 나오면은 뭐 거의 한국에 있는 아이돌들은 대부분 다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서울올림픽공원에서 K-월드 페스타 2019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공항철도입니다. ARX, RX, 뭐라고 읽나요? RX라고 읽나요? 네, RX라고 읽나요? RX, 네. 공항철도 부스도 들어왔고요. 공항, 서울 도심에서 공항할 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여기는 와이파이 도시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데이터 볼 때 와이파이 도시락입니다. 해외여행의 필수품 와이파이 도시락과 함께 해외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분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외여행 가실 때 와이파이 도시락으로 무제한 데이터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있고요. 문화재단, 해피 기버, 그리고 하나샵.com. 네, 여기는 여행 용품을 싸게 파는 곳이에요. 보시면 캐리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여행 용품들도 있습니다. 저렴하게 득템하시